저희는 하마이가 섬을 뒤로 하고 이제 저희들의 최종 목적지인 이케이 섬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이케이 섬까지 가는 길에 정말 그냥 차 안 본다면서 파킹하면은 그냥 또 다 뷰가 너무 좋아요. 여기 길이 예쁩니다. 세월을 낚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동네에. 할아버지가 낚시를, 여기 물고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좀 와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드디어 이케이 섬에 들어왔습니다. 이 섬도 주변에 숨겨진 또 예쁜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이곳은 그 이케이지마 맨 끝에 위치한 AJ 리조트라는 호텔이에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호텔이고요. 여기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요. 네, AJ 리조트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 꼭 묵지 않으시더라도 이케이 섬에 오셨을 때 한번 들어오셔서 산책도 좀 하시고 네. 음료수라든지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 네. 섬 안이 굉장히 넓은 부지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멋진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호텔이. 그래서 사진 찍으셔도 좋고 예, 연인분들끼리 한적하게 데이트를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호텔이에요. 너 뭐하냐? 야, 이 바닷가에 피트병이 많은데 이게 전부 중국에서 넘어온 건지 중국 사람들이 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예, 농푸산촌 그 광천수부터 시작을 해서 와하하 전부 다 중국 거예요. 이게 참, 이거 식용유병인데 이거는 찔롱유. 야, 예, 이래서 안 된다니까. 아 진짜. 네, 저희는 뭐 이케이 섬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곳이죠. 예, 바로 이케이 비치에 왔고요. 지금 성수기가 아니고 사실 해수욕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의 많은 비치들은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라기보다 이게 이제 관리비 같아요. 관리비 안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인당 200엔씩 내고 한국 돈으로 2,200원 정도 됩니다. 내고 들어가서 이케이 비치 예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는 게 여기 이케이 비치 올 때 그냥 비치만 즐기면은 200엔, 수영을 하면은 200엔을 추가해서 400엔을 내야 됩니다. 일본 티카죠 되게. 저는 지금도 이런 문화가 잘 적응이 안 돼요. 너는 물에 들어갈 거니까 2,000원을 더 내라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이케이 비치는 여러분들 되게 편의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제 영상에도 지금 세 번째 제가 올리는 건데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 또 각종 편의시설, 시스포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케이 섬에 오시면 한번 들어오셔서 물놀이도 좀 하시고 또 되게 비치가 예뻐요. 사진도 좀 찍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키나와는 한여름에 수온이 올라가면 바닷가에 해파리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유명한 그 해수욕장들은 해파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그물을 쳐놨어요.
곳은 그 EK 비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또 작은 비치인데요. 저는 여기도 되게 한적하고 놀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잠시 들렸던 하마이가 섬의 413 리조트 테라스가 보이는 식당, 레스토랑, 호텔, 예, 여기 와서 음료수 한 잔씩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잠깐 앉았습니다. 근데 정말 뷰가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 우리 저기 진짜. 네. 아.